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운동 주제는 여러분들이 허벅지 안쪽, 제일 위쪽 살 빼기만큼이나 너무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고 원했던 예쁜 어깨 라인 만들기 운동 루틴입니다. 운동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나는 평소에 목이나 어깨 주변이 무겁고 통증을 자주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트해진 근육 때문에 오늘 함께할 루틴에 방해가 되거나 오히려 뭉친 근육이 조금 더 사용될 수 있으니 제가 예전에 올려뒀던 폼롤러로 이 어깨를 한 방에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는 너무 좋은 그 루틴을 미리 한 세트만 따라하고 이걸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는 폼롤러가 없다 하는 분들은 폼롤러 대신에 두께감이 꽤 있는 쿠션으로 동작을 따라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예쁜 직각 어깨를 만들면서 라운드 숄더도 교정되는 너무 좋은 1타 2피 요 루틴 바로 시작해 봅시다. 가시죠! 수건을 잡을 때 손으로 꽉 움켜쥐면 어깨 주변 근육이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거리를 만들어 수건을 올려둔 느낌으로 이 모양을 유지해 주세요. 오늘의 루틴은 수건과 함께 합니다. 처음 동작과 마지막 동작만 1분, 나머지 모든 동작은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수건을 돌돌 말아 양끝을 잡고 준비. 복부에 힘을 주어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머리는 끌어올리는 힘을 유지해 주세요. 숄더 업다운. 양손 편안하게 내려두고 어깨를 최대한 올렸다, 최대한 내려줍니다. 호흡은 내릴 때 후, 내쉬어 주세요. 어깨 주변 근육이 뻐근해져도 뭉치지 않으니 최대한 올렸다, 최대한 내려줍니다. 이후에 모든 동작에서 어깨 내리는 힘은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하니 이 사전 동작에서 어깨 내리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올릴 때도 크게, 내릴 때도 크게. 머리가 숙여지지 않게 몸은 계속 바닥과 수직을 유지해 주세요. 시선을 45도 위로 바라보면 상체를 곧게 그리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핸즈업, 숄더 업다운. 수건을 그대로 잡아 만세한 뒤 방금 전과 동일하게 어깨를 올렸다 내려줍니다. 호흡은 어깨 내릴 때 흙, 내쉬어 주세요. 손은 잡지 않고 이렇게 거리 모양으로 복부가 너무 내밀어지지 않게 가벼운 긴장을 유지해 주세요. 핸즈업 스테이. 앞 동작에서 어깨 끌어내린 상태에서 유지. 30초 기다리겠습니다. 어깨 계속 끌어내리는 힘. 정수리는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복부의 가벼운 긴장 모두 유지해 주세요. 랫풀 다운. 어깨 끌어내리는 긴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호흡 내쉬며 팔꿈치를 아래로 당겨줍니다. 다시 팔을 펼땐 팔꿈치를 완전히 펴주고 당길 땐 최대한 당겨주세요. 어깨 끌어내리는 힘이 풀리지 않게 집중하며 동작 진행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엎드려서 진행하겠습니다. 매트에 엎드린 후발 사이 매트 너비로 열고 손은 만세합니다. 팔과 머리를 바닥에서 살짝 떼고 준비. 라잉 숄더 업다운. 앞 동작과 마찬가지로 어깨를 올렸다 내려줍니다. 호흡은 어깨 내릴 때 흡, 내쉬어 주세요.
이 동작에서 어깨 주변의 긴장이 많이 느껴진다면 어깨 끌어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도 좋습니다. 라잉 랩풀 다운. 머리 팔 살짝 들어 어깨 끌어내린 상태에서 유지. 호흡 내쉬며 팔꿈치를 당겨줍니다. 앞 동작과 마찬가지로 어깨 끌어내리는 힘은 내내 유지. 팔을 펼 땐 완전히 펴려고 노력해 주세요. 더블유 익스텐션. 팔꿈치 당긴 상태에서 유지. 호흡 내쉬며 상체를 일으켜줍니다. 무작정 많이 올리려고 하면 허리에 쓰임이 많아지니 가슴을 위로 연다 상상하며 동작 진행해주세요. 더블유 익스텐션 플러스 마지막 동작입니다. 앞 두 동작을 연결해 저처럼 동시에 진행해 주세요. 호흡은 팔꿈치 당길 때 후 내쉬어 주세요. 상체를 올렸을 때 완만한 곡선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허리에 쓰임이 과하게 느껴진다면 복부 수축하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사전 동작에서 연습한 것처럼 어깨 내리는 힘은 동작 내내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 끝났어요. 이거 한 세트 더 하고 오세요. 하루에 두 세트씩 일주일 동안만 딱 해보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앉아있을 때 자세도 훨씬 발라지고 어깨, 목 주변 뻐근함도 많이 사라질 거예요. 무엇보다 한층 아름다워진 어깨 라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오프숄더를 입어서 팔을 계속 이렇게만 쓰고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제발 해주세요. 안녕.